식품의약품 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주무관 조경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21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 급식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급식소 관리와 인적관리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위생안전관리 지원 분야에서 높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공유와 우수 지역센터 포상을 위해 2018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성과보고회를 오는 4월 26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합니다.